작품입니다. 저희 코너는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왕의 남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과연 오늘 왕은 누가 될까요? 왕이 뽑힐 시 모든 벌칙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남은 광대들의 개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과연 누가 하면 좋을까요? 황제성이 했으면 좋겠다. 1번. 내가 왕이 될 상이요. 아니다. 문세윤이 했으면 좋겠다. 2번. 하루 종일 채소만 먹었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부탁드리겠소. 아주 약한 척은 다 하고 괴롭히는 놈이었어. 4대보험도 안 되는 직장이요. 우선 한번 고생을 시킵시다. 단 한 번만 꿀보직을. 공복이요, 공복. 공복이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 망했습니다. 아, 오늘 멀쩡히 집에 가긴 틀린 것 같소. 이것들 신이 났구나! 니들이 뽑아놓고! 너 도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여론이 선택한 왕의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냐? 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아 광대지! 나 광대지! 아하! 이리 오너라! 어? 이리 와!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고백을 해야지. 띠드르딘딘딘. 아니, 누구야? 난 광대요. 아, 나도 광대요. 함경도 광대요. 아, 그 저작거리에서 유명하다던 그 양씨 광대들. 야야. 아, 요즘 그 저작거리 대세라고 소문이 아주 자자하다오. 아야야. 아니, 근데 그쪽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웃겨? 아. 이렇게 뺨을 때려서 웃겨. 이게 함경북도에서는 아주 웃음이 빵빵 터지. 어, 이게. 아, 이게 웬걸? 예. 그러잖아. 그쪽은 뭐 어떻게 웃겨? 저는 이렇게 맞으면서 웃겼어. 저는 이렇게. 하하하하하. 충분히 웃긴 것 같아. 이제 그만하시오. 아유, 너무 웃겨. 충분히 무리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니들이 창 안에서 그렇게 웃기다는 저작거리 광대들이냐? 야야야야. 일로 와보거라. 야. 니들이 오늘 웃길 분은 바로 전하이시다. 아이고, 아이고. 만약 못 웃길 경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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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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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졌구나. 요 닭이랑 이 잡채랑 이거 삼겹, 이 전, 여기 가진 채소까지. 채소는 몇 번을 얘기했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이거 배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 뭐 하는 짓거리냐. 아이고,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하나.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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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발굴을 하고 있어. 아주 깨끗이 말아줘. 배가 고파서. 얼른 드시오. 무슨 말씀이시오? 안에 살 거 아니오. 내가 챙겨줬어. 내놔. 어, 거기 입둑티. 잘세 자네. 입뚝띠 자네야. 죽기 실수. 이놈부터 한번 웃겨 보거라. 그걸 못 웃겨서 뭐. 제가 전화 웃기는 재주가.
아주 웃음이 완사합니다. 다른 건 못 하느냐? 다른 건 아, 저기 저, 배가 들어옵니다. 어디 배가 들어? 배다! 배다!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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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요! 아이고 깜빡 속았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재주가 좋구나. 어이구 잘했다. 그래 너 이거 이건 하나 먹어라. 어이구 그래. 아이고 저 귀한 거를. 저도 웃기는 재주가 충분히 있어옵니다. 그래 뭘로 웃겨볼 테냐? 사실 전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조선 팔도에서 이행시라면 저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아 그래? 이행시로 큰 웃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선하다. 그래 이행시로 전하로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여기 백성들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아, 그렇습니다. 전하는 너 아까 밑에 가서 많이 짜던 거 아닙니다. 너 내가 다 뒤에서 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세 시간을 짜던구나. 아닙니다. 애드리브 실력을 한번 보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지. 야. 여기죠. 실력 한번 보자. 어? 손을 든 백성이 있다. 이행시다. 뭐냐? 고빅. 이놈 이거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걸 받아보시지요.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요? 아버지. 무슨 말이야?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어. 화장실에서 봤어. 야! 코빅을 짠 걸 봤어. 코빅을 봤어. 아까 아빠마마. 아까 시즌에 할 때도 계속 준비했사옵니다. 코빅을. 코빅을 준비했다. 아 국민이야 들은 게임들 다 비겨먹을 이러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아 들어와라. 신선한 다른 백성 하나 손들어보고. 너? 최소! 신선하다! 신선하다! 이거 하나 가져가거라! 최소! 이거 아주 머릿속에 웃길 게 많구나. 한번 보자. 오늘 띄워주시오. 오. 최신 머리 없는 자신! 소! 소! 아. 죽여주시오! 신선하다! 오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야채. 어렵소. 야채. 곱창! 야채. 채소나 야채나. 곱창. 상추. 이놈아 빨리 해라. 웃길 수 있는 장면이야. 상추 가겠소. 자, 상추. 오늘 띄워. 입 담배! 상추 주시오. 니 혼자 띄워주시오. 오늘. 상상도 못할 니 얼굴은. 오~ 재밌어. 컴온. 추녀다. 추녀다. 아이고. 나야 광대지. 이놈 광대 맞구나 이놈. 네 친구가 멋지게 해냈다. 예. 너도 하나 보여줘. 아이고 어르신. 어? 자 상추부터 어머. 어? 뭐? 직맨. 직맨? 직맨. 어허. 직맨. 오, 여기서 자. 못 웃기는 놈 아주 어마어마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행시의 자리로 가시오. 살짝 도와주시오. 살짝 도와주시오. 내 옆에서 오. 도와주시오. 뭐 하는 거야? 어이, 뭐야? 우를 떠주시오. 오. 어이? 어이. 이 징그러운 놈. 에, 에. 맨살로 내가 때려치워! 나 살았어! 그나마나! 그나마나! 그나마 나 살았어! 아이고, 이거 내가 웃긴 거야, 너! 그나마! 이거 내가 웃긴 거야! 그나마 나도 나쁘지 않았어! 상추야! 보고 있지 내가 웃긴 거야! 어떤 놈이 저렇게 웃겼단 말인가? 전하! 전하! 제가 더 웃겼습니다! 저는 함께 만사옵니다, 전하! 과연 둘 중에 누가 더 못 웃겼을까요? 내가 못 웃겼어!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됩니다. 황재성이 못 웃겼다 1번. 아니야. 아니다. 양세찬이 못 웃겼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
당신의 선택. 다 이거 상추도 다 계획된 것이오. 아니요, 상추를 전혀 안 찍었어. 다 계획된 것이오. 네 얼굴을 거울을 안 봐요. 상추 거울을 거울이에요. 극장 아니요. 고빅 심지어 개콘까지 아니요. 다 저 머릿속에 있었어. 손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제발. 고맙습니다. 지저스 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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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놈이! 니놈이 모두 격다 이놈! 전하! 지네는 저놈이 옵니다! 이놈! 저는 이름이... 가라 이놈아! 가라 이놈아! 가라 전하! 전하! 아 이건 무슨... 야! 어디야! 이게 무슨... 바이러스가 옮겨갔다! 전하... 조선의 개국공 전하! 이천년대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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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을 품고 이모대감을 비방하다가 하수 전하! 방언의 진노를 무배배가 전하! 전하대감은 실패하는 표지를 막아냈다. 그냥 침을 뱉어! 이거 시험이 더 재밌어! 이거 시험이 더 재밌어! 그것이 바로 이천년대 대한민국의 비참한 죽음을 아주 즐거운 하루구나. 그래, 내가 왜 웃어 갔다 올 터이니? 갔다 와서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사 갔다 오시죠. 우리 괜찮소? 아, 우리 아이고 진짜요? 그런데 저 돼지가 들어오면 처먹기만 하고 심성은 너무 고약하오. 그거 다 잃을 거요. 잠깐만. 아이고, 전하의 용포 아니오? 내가 망을 보겠어. 얼른 입어보. 어떻소? 아, 착착 감기요. 어, 그럼? 내 실크로 또 건너와서 그런지 이 전하 흉내 한번 내보겠어. 네. 저도 한번 입어보면 안 됩니까? 이거 한번 입고 네. 아주 아까 못 웃겼던 거 아주 시원하게 한번 웃겨보시오. 아, 아니요. 저는 이런 거 안 웃겠소. 그쪽에 입으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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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입으시오. 아니, 그쪽에 입으시오.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큰쪽이요. 주상 전하시오. 아니. 비겨라. 아니, 용포가. 뭐라? 내 용포. 이 자들이 용포를 찢었사옵니다. 무엄한 놈들 이거 누가 그랬느냐? 이놈이 찢었습니다, 이놈이. 아, 아니지라. 그것은 이 친구가 했지라. 아닙니다. 했지라. 한경 못해서 한경도 관계였느냐? 아니옵니다. 제가 한경 그랬습니다. 그런 대사기냐? 이놈이 그랬습니다. 이놈이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대. 그렇지. 백성 중에 누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냐? Anonymous, Anonymous. 과연 관객 여러분들 중 어떤 분이 누구의 잘못인지 말을 해줄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고무집게가 달린 볼링공 벌칙을 당하게 됩니다. 부탁드려. 부탁이요. 오늘 하루 멀쩡히 집에 갈 수 있게 여러분들 진실을 통하오. 거의 다 왔소. 여러분들 투표해 주신 번호와 여러분들이 손목에 있는 번호가 일치하신 분이 나와서 이곳에 직접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칸도 직접 그려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1번만 눌러주십시오.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전혀 아니옵니다. 어? 이거 어떤 놈 죽여야 되나 나 이거? 어? 오호. 누구 말이 맞단 말이뇨? 이거 아주 217번. 217번 나와주십시오. 박수 주세요. 217번. 217번. 217 백성. 아이고 이놈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와라 이놈 어디. 너무 먼 길 오셨지라. 217번. 자. 217번 백성. 직접 칸을 그려주시고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이놈이 잘못했어. 어허. 무슨 짓이요? 맞소? 문제 어? 문제서 아우 문제서
문제서? 이놈을 쳐라! 큰 벌을 내려라 이놈을! 아니 난 X를 쳤어. 나는 후보였는데. 끝났어. 담백하게 이건 누가 걸릴지 모르겠구만. 아니 마치 아 이거 너무 좁지 않소? 나 혼자 펜트하우스요. 저 면적이 혼자 77평이요. 아주 아 이거 너무 아프요. 네가 그랬지. 아니요 아닙니다. 자 간다. 이거 모르는 거야. 너 같은 모르는 거야. 혼용포를 찢어. 아니 옵니다. 너지 이거 걸리면 대박. 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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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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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더 놀 거요. 모르 한 바퀴 더 놀 거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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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녀석이가 형... 얼굴이 아주 생글생글 어딜 찍는 것이냐. 겁이 나 된다 이놈아. 마음대로 찍으시오. 어떻게 정확하게 찾았지요? 야 이놈 드디어 재밌다 이놈. 움직이면 찝혀. 움직이면 찝힙니다. 웃기지 마시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해 이놈. 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거라. 지금까지 리얼극장 선택이었습니다. 오빠, 응? 왜 손을 놔? 아니 손에 땀 나서. 요새 여자 생겼지? 야, 뭔 소리야? 아니야. 어? 이거 동공 흔들리는 거 봐. 오빠 거짓말하면 이렇게 눈동자 흔들리잖아. 맞네, 맞아. 요새 여자 생겼네. 아, 아니라니까. 너 왜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그래?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니, 그만. 아, 오빠 요새 나랑 헤어지고 싶구나. 그래, 이럴 거면 헤어져. 뭘 헤어져? 야, 나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야수인데, 아니 도대체 여자들은 왜 그런 거야? 남자들이 그냥 평소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없이 그냥 한 행동을 가지고 혼자 상상하고 막 지레짐작해가지고 남자들이 귀찮게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오늘은 안 그러는 사람들이 왔나 보지? 그때 우리가 그거 했을 때는 그랬어. 어? 나도 솔직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어? 여자들은 자기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놀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또 혼자 막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와서 막 이래. 막 이래. 왜? 그런데 오빠, 내 친구가 그러는데, 어? 남자들은 다 바람핀데 오빠도 바람펴? 장도연이랑 사귀어도 이국주랑 바람피는 게 남자래. 그럼 이국주랑 사귀는 남자는 누구랑 바람피는 거야?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혼자만의 막 지레짐작 이렇게 막 상상 이런 걸 하지 말란 말이야. 어? 옆에 여자분, 남친구가 어? 야, 다른 여자가 있나? 뭐 바람피나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있어 없어? 있어? 남친구야? 얘는 없어. 얘처럼 의심 안 하게 생긴 애가 어디 있다고 왜 의심을 하고 그래? 절대 없어. 우리 남자들도요 지레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예요? 가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싹 지나가. 그럼 싹 봐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면 아, 저 여자는 나 안 맞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도 않아요. 맞잖아. 그잖아. 너무 예쁜 애가 지나가면은 아, 나 안 만나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근데 지나가도 어? 예쁜 애? 제 정도면 내가 괜찮지? 그냥 가가지고 번호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맞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남자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분들은 얘 정도면 내가 뭐 사귈 수 있지? 이래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
맞아 아니야? 얘 정도면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귄 거 아니야? 어? 아니야? 너는 얘도 어렵게 만났어? 오, 어렵게 만났구나. 야. 시끄럽다! 시끄러워! 웃음까지 왜 해? 아니야 이국주 씨. 이국주 씨한테 사이 멀어 보이네. 갑자기. 어? 녹초파 아줌마. 예. 녹초파는 녹초파 아줌마인데 네. 내가 뒤에서 듣다가 내가 열받아서 나왔어요. 여성 여러분들. 여성 여러분들. 네. 우리가 쓸데없이 지뢰 짐작을 합니까? 아니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네. 네 하잖아. 내가 당했는데 나 왜 안 한다고 해. 내가 하잖아. 왜 그래. 왜 앞뒤랑 달라.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지레짐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약간 좀 뭔가 쎄함을 느끼고 약간 지레짐작을 딱 하게 된다. 어떤 행동? 남자의 어떤 행동? 연락이 뜸해질 때 또? 잠금 패턴. 갑자기 잠궜을 때? 뭐? 어! 또? 말 더듬는 거! 그건 아직 한글을 못 띈 거지, 그거를 가지고. 나도 가끔 한글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지. 진짜 너무하네. 너무 몰아가요, 이게. 아니야, 말 더듬는 거 이상. 아니, 말 잘하다가, 그잖아. 가끔 더듬고. 그리고 패턴은 어떻게 했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막 처음에는 남자들도 패턴은 이렇게 해놔. 아니, 그냥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한번 꽈. 그 다음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 자, 조사했습니다. 여자를 지레짐작하게 하는 남자의 행동. 제3자에게 나를 소개하지 않는다. 아, 씨. 창피하니까. 무슨 말이야, 진짜. 웃어? 처음에는 다 보여주고 싶어. 같이 가자. 내 친구들 모임에 가자. 우리 부모님 만날래. 우리 형이야, 누나야. 다 소개해줍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모임이 안 됐고 가. 그치. 그게 뭐라고 이유가? 창피하니까. 야, 씨.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 처음에는? 그치.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할 때. 아, 처음엔 어떻게 해? 잠깐 쉬었다 가자. 좀만 더 있자. 손을 막 잡아. 안 보내줘. 근데 좀 지나면 어때? 얼른 들어가라 그래. 엄마 아빠 기다린다. 지가 언제부터 우리 엄마 아빠 신경 썼어? 어? 그리고 요즘 무슨 핑계를 대요? 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들어가. 내 남자친구 그 얘기 한번 한 적 있다. 어? 있어요? 남자친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일찍 들어가라고 한 적 있어요? 남자친구는 왜 못 들은 거예요? 어? 어! 지금 옆에 있는 남자친구분이? 표정 왜 이래? 남자친구 표정 왜 이래? 잠깐만 일어나봐요. 표정 왜 그래? 일어나봐요. 잠깐만 일어나봐요. 억울해요? 표정 왜 그래? 억울해요? 뭐야 표정 왜 그래? 저 아니면 그럼 어떤 남자 그런 거예요? 저 이 남자친구가 그런 거죠? 아니요 헤어졌어요. 아 헤어? 헤어진 지 얼마나 지금 뭐야, 됐어요? 지금 무슨 관계야 지금? 어? 일주일?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다른 남자랑 지금 코믹을 보러 온 거야? 아 신동생이에요? 남녀 사이에 무슨 되게, 누가 봐도 동생 얼굴이 그러니까. 아닌데 무슨 말이야. 되게 친해지기 힘든 조합이다. 어 그거 자기가 깜짝 놀래. 나 미세먼지 좋아하는데. 너 아니야 이건. 내가 미세먼지 얼마 좋아하는데. 왜냐면 몸이 나랑 비슷한데 우리는 미세먼지도 어떤 맛인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걸 한번 맛보지. 여자친구분 그러면은 여성분은 그 일주일 전에 만났던 헤어진 그 남자친구가 약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뭐 미세먼지 핑계 대가지고 헤어진 건 거죠. 또 쉬고 싶다. 그지. 그 친구는 다른 여자랑 쉬고 있겠지. 아 못됐어. 이게 봐봐. 이게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저 남성분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난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자, 1위 뭘까요? 1위.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든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 사귈 때 어떻습니까? 전화하다 잠드는 거야.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톡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얼굴 멍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들어봤잖아. 그리고 막 나 폴더였을 때 그 전화 통화하다가 잠들었는데 이거 놓고 떨어뜨리고 자가지고 자다가 막 지치다거리에 막 하다가 막 일어났는데 얘네가 막 펴져 있고 막 눌려가지고 내 몸에 눌려가지고 펴져 있고
그런데 점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 받지도 않고 해도 단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나 봐요. 그러나 봐요. 요즘 연락 횟수가 줄었어요? 그게 아니지. 그냥 혼자 느끼는 거야. 여자친구 혼자 느끼는 거야. 여자친구 혼자 지레짐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피곤해집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피곤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야? 사귀다가 맨날 일어날 때 연락하고 뭐 잘 때 전화하고 막 이래. 근데 가끔 너무 피곤해서 기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잔다고 말을 못하고 기절할 때가 있어요. 10시에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서 기절한 거야. 왜? 이렇게.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 말도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은 야, 지금 말도 화나 있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전화 50통에 까뚝 100. 이게 뭐지? 어? 깨똥을 이렇게 딱 눌러봐. 깨똥 눌러봐. 이거를 모를 정도로 자, 이게 쓰러진 거야. 말도 안 눌러봐. 돼.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깨똥이 빡 또 한 번에 빡. 어우 뭐야 이거. 야 지금 거야? 맞네 돼? 이럽니다. 10시에 잤는데 오빠 뭐해? 이거 쓰러져 있는 상태야. 볼 수가 없어요. 오빠 뭐해?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해요. 어? 그거 좀 지나서? 또 혼자 얘기해. 자 이렇게 보내. 그리고 또 뭐라고 해? 아이고 무슨 일 있어? 걱정되네. 이러면서 그쵸? 뭐 혼자 뭐 만드나 봐. 머리에서 뭐. 아니야. 뭐 쓰나 봐. 뭐 작가인가 봐. 뭐 이렇게 써. 나 또 얘기해. 지금 어디야? 밖이야. 예. 혼자 계속 이렇게 보내놓는 거야. 술 마셔. 세하거든. 계속, 어? 계속 보내요. 그러더니 너 클럽이지? 아! 그다가 갑자기 이런 깨뚝이 왔습니다. 오빠랑 이렇게 연락 안 될 때마다 힘들어. 같이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오빠가 좋아지는데 오빠는 아닐까 걱정되고 그래서 자꾸 의심하고 닥달하는 것 같은 미안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대화해보고 맞춰가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요. 나는 뭐 대답도 안 했어. 대답도 안 했는데 혼자 또 와. 오빠 우리 처음엔 좋았잖아. 어떤 연인은 번뜩이는 겪기 마련이고 이걸 이겨내고 다음에 지금보다 더 서로 여유가 가까워졌으니까 우리 노력하자.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또 보내. 오빠는 노력할 생각이 없구나. 잔다니까. 잔다니까. 어?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자는 사이에 한번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은요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도 지레짐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 스스로도 지레짐작을 해요. 어? 어떤 거야? 어? 아. 자기 스스로도 어? 뭐야? 이게 뭐야? 자기가 어? 남자친구한테 뾰루퉁한 표정이 이 표정인 줄 알고만 내요. 여러분 우리 뾰루퉁한 표정 해봐요. 표정 지으면서 이래. 표정 지으면서 이래. 오빠 너? 자꾸 나한테 거짓말해? 이러면은 자기 표정이 이런 줄 알고 지레짐작 해요. 내가 지금 이런 표정이겠지 오빠한테?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건데 니네는 아. 오빠? 난 지금 이거겠지? 아니라고. 오빠? 야, 이러고 있어. 어? 그리고 아니라고. 씻고 잠잘 때도 그래. 오빠 나 이제 씻고 누웠어. 그래, 난. 근데 우리가 여자친구 잠자는 모습은 뭐야? 이거야! 아. 니네 이렇게 자. 아. 니네 이렇게 잔다고. 아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이렇다니까. 아, 나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그런 남자들은 내 남자들은 자 여기 남성분들끼리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성분들끼리 와가지고 사진 좀 찍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죠? 지금 이럴 것 같죠? 어? 그냥 화장실에서도 씻고 나서 야 씨. 괜찮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지금 내 이럴 것 같다고? 아니 그냥 이거야. 미안하지만 여기서 두 마리냐 세 마리냐 네 마리냐 이거지? 이럴 것 같지? 아니야 이거라고 웃기고 앉았어 지금. 그래. 자 남자들도요 지레짐작할 때가 있어요. 없어 남자들의 지레짐작 뭘까요? 삼이 너는 사사 사이즈지? 자 여자친구분 사이즈 알아요? 여자친구 사이즈가 66? 야. 왜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나와 야 66이라고 했는데 너네가 했는데 얘 만약에 77이면 얘 뭐가 되니? 참 여자친구 뭐 66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업다운 이런 거 안 할게. 틀려서 봐봐. 남자들은 여자의 사이즈를 잘 모릅니다. 신발 사이즈도 잘 몰라요. 남자들 얼마나 모르냐면 내 말 보고 320이래.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 발 사이즈가
320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맞잖아요, 아니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뭘 말해. 그래서 샤킬 올리니 신던 거 신잖아요. 하지마. 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내가 처음이겠지? 지뢰 짐작으로 내 여자친구 내가 처음일 거야 이런 거. 지금 여기서도 아, 내 여자친구 코빅은 내가 처음이겠지? 어? 나랑 보는 게 처음이겠지?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 관객들하고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분들 있어. 몇 분 온 분도 있어. 카메라 감독님들 이렇게 찍다가 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 왔었던 사람이면 다른 사람 자꾸 그래요. 여기서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있어. 오랜만이다. 누구? 아유, 오늘 좀 해줘. 그래? 오랜만에 보네. 그래? 있어서 그래. 어? 아이씨. 조심해. 야, 그때가 더 낫다. 아? 자, 1위 뭘까요, 1위? 쟤는 나 아니면 안 돼. 걔는 나왔으면 안 돼. 저 남자 몇 살 잡혔어. 왜 잡힌 거야? 아, 1번 이게 맞아가지고? 쟤는 나오면 안 돼. 어, 이렇게? 어. 이게 맞아?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 막. 나 아니면 안 돼. 야, 너 누가? 누가 만나? 나니까 만나지. 약간 이런 그래. 느낌, 어? 나니까 네 성격 받아주지. 야. 그리고 여기 있는 여자들도 겁나 지레짐작 와서 어떤 거 했어? 오빠 여기에다가 인스타에다가 올려주면은 이상준이 있다 읽어줘. 그래서 여기다가 어? 여기 다 있어 다. 어? 아 요즘 많이 올려. 그래. 저... 어? 303번, 304번, 137번, 105번, 279번, 138번 여기 다 올렸잖아. 지레짐작으로? 어? 내 거 읽어줄 거야 이러다. 커빅 이상준. 준모 내 거 읽어봐라. 겁나 올렸어? 어? 오늘 안 읽을 거야? 야, 꺼져. 이거 안 읽어. 쳐. 지금 쳐. 안 읽어. 너네들이 짐작한 것 같아서 나 안 읽어. 쳐. 안 읽어. 쳐. 안 읽을 거야.